저는 이 시험지를 채점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 이렇게 많이 틀렸는데. 땡! 저는 진짜 이 프로그램 못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즈니 플러스 시청자 여러분, 박형식 한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3월 23일 디즈니 플러스에서 공개되는 오리지널 시리즈 사운드 트랙 넘버원에서 함께 호흡을 맞췄는데요. 은수와 선우는 찰떡궁합 캠이었는데 실제로 저희는 얼마나 서로를 알고 있는지 특별한 시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신 있으신가요? 당연하죠. 저는 오늘 100점 맞을 겁니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어떡해. 다 잘 모르겠어. 나 술술 풀리는데 지금? 너무 열심히 풀고 있잖아. 40초요? 잠시만요. 으이구. 어땠어요? 저는 뭐 꽤 수월했던 것 같습니다. 서로의 정답을 한번 맞춰볼까요? 캐스팅 제안을 받고 처음 한 생각은 내 정답이 2번이라고 골라주셨는데 형식 씨랑 우정 커플 연기 기대된다. 자기애가 넘치죠? 그럼 기대되겠지. 근데 이거는 맞는 거니까 정답으로 치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 문제, 첫 시나리오를 읽고 든 생각은 선우와 은수의 엔딩은 어떻게 될지 더 궁금해졌다. 정답입니다. 네, 정답입니다. 자, 2번. 한수이가 생각하는 박경식의 천사는 진짜 이상한 사람 같아요. 정말 잘생겼다, 너무 착하다, 매너 있다, 센스 있다, 사랑스럽다. 네, 틀렸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더 이상 용납을 할 수가 없네요. 네. 아우, 착하다, 매너 있다, 사랑스럽다는 맞는 것 같아요. 이 잘생겼다 때문에 감점입니다. 가관이네, 너무. 네. 야, 박형식이 생각한 한수의 첫인상은 시크하고 도도하고 도시적이고 지적이고 세련되고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귀엽고. 와, 아주 랩. 근데 아까, 네. 아까 오빠가 인터뷰한 토대로 쓴 거예요. 정답이죠. 아, 뭐 제가 제 입으로 뱉은 말이니까 정답으로 할게요. 와! 은수와 한수의 실제 성격 시크로율은 60%. 이건 네. 근데 아까 제가 60%라고 얘기한 거 듣고 쓴 거예요. 맞죠? 전 잘 모르겠는데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일단은 뭐 정답으로 치겠습니다. 찝찝하긴 하지만. 네. 다음. 촬영장에서 박형식은 어떤 배우? 분위기 메이커, 활기를 불어넣는다. 뭐 나는 아니, 그냥 활기를 불어넣는 제가, 기계야? 제가 이때 몇 분 남았다는 걸 얘기를 들었어. 아, 네. 인정하겠습니다. 4번, 첫 촬영 때 장난스럽게 사진을 찍는 형식에게 한 말은? 아, 자꾸 장난치지 마 이런 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 거 안 했어요. 정답입니다. 그치. 선우와 박형식의 실제 성격 싱크로율은? 어? 나 이거 질문 못 읽었나 보다. 아... 이거 뭐 하나 네, 틀린 걸로 틀렸어요.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50%입니다. 네, 네. 은수가 선우랑 술을 먹고 현금을 탕진한 곳은 인형 뽑기 집 맞죠? 맞죠. 네. 야, 이거는 똑똑히 기억하죠. 6번 은수가 네. 작사를 맡은 가수의 이름은 제이준 맞습니다. 맞죠. 잊을 수가 없죠. 배역 맡으신 분 얘기해도 돼요? 어? 이거는 아 이거 안 돼요? 기대해주세요. 신예 사진작가 선우가 첫 수상식 받은 상은 은상 맞죠? 맞죠. 네. 생각보다 잘하고 있는데? 한수이가 촬영장에서 가장 설레었던 순간은 목도리 씌워줄 때. 목도리가 되게 솔직히 언제 가장 설렜어요? 저는 아니야, 진짜 아니야, 이 아니야. 프로그램 못하겠습니다. 아니야. 선우가 옆에서 잠든 은수를 보고 한 말은? 3번 미치겠네 진짜. 미치겠네. 자기도 모르게 속마음이 터져나온다. 정답입니다. 맞습니다. 네, 이걸로 굉장히 많이 웃었었죠? 네. 가장 네. 기대하는 에피소드는 동거. 이거 맞습니다. 약간 뭔가 네. 시작이죠? 시작이죠. 네, 선우와 은수의 시작. 어떻게 될까? 궁금증을 일으키는. 8번 선우가 본 타로 전개의 의미는? 3번 순수한 사랑. 정답입니다. 첫 포스터 공개 후 디즈니 플러스 계정에 한소희가 단 댓글은 제가 이렇게 달았어요? 맞아. 이건 제 말투예요. 은슈. 그러니까, 네. 이상하게 부르더라고. 자, 9번 가장 기대되는 에피소드는? 엔딩. 어떻게 알았어? 엔딩 요정. 정답입니다. 저는 엔딩이 가장 기대가 되거든요. 이제 과연 이 둘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궁금할 거다. 그쵸. 최근 한수이가 푹 빠진 것은 박형식의 매력. 네. 헤어나올 수가 없어. 왜 이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진짜로? 숨기지 않아도 돼요. 네, 이거 틀렸습니다. 네. 네. 의외로 좀 냉정한 사람이기 네. 때문에. 네, 아, 근데 푹 빠지신 게 뭐예요? 푹 빠진 거? 저희 요리! 요리를 해요? 저 최근에 네? 김치찌개를 만들었어요. 근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김치찌개에서 밀크 맛이 나. 그럼 위험한 거 아니에요? 이건 김치찌개가 진짜, 톡 쏴? 다음 중 박형식이 맞지 않은 캐릭터의 직업은? 야, 너는 야, 이걸 틀려요? 그 몇 번이 네. 정답이에요? 4번이요.
전 아직 의사를 해본 적이 없어요. 나 몰랐어, 몰랐어. 한소희 배우의 MBTI는? 틀렸나요? 네. I예요, 저. 아, INF. 최근 박형식이 가장 즐겨하는 스포츠는? 스쿠버 다이빙. 최근에. 아, 그거다. 승마. 제가 요즘에 가장 즐겨하는 스포츠는 숨쉬기 운동. 뭐야, 이거 어떻게 맞춰. 근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 맞습니다. 네, 네. 좋아하는. 좋아하는. 두 사람이 다툰 후 은수가 선에게 사과하면서 준 것은 꽃. 맞죠? 맞죠. 나의 화는 풀렸는데. 너의 화는 어때? 박형식의 MBTI는? 정확하잖아, 나는. 저 찾아봤어요, 형식 오빠 MBTI. 저는 맨 처음에 그게 뭔지도 모르고 있다가 덕분에 좀 알게 됐는데. 13번, 14번은 이분이 대답을 못 적으셔가지고. 네네. 너무 촉박해요. 제가 디즈니 플러스에서 가장 먼저 봤을 것 같은 콘텐츠는? 그 티모시 나오는 거. 물론 맞아, 내가 제가 티모시 팬이거든요. 그 제목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 박형식의 절친 모임의 이름은? 네, 3번 우거 패밀리 맞고요. 이거 뜻도 알고 있어요, 저. 우리 가족. 비슷합니다. 근데 그 뒤에 사실은 이제 우리가 가족일까? 가족일까가 묻는구나. 다음 중 한수이가 가장 좋아하는 디즈니 플러스 속 캐릭터는 무엇일까요? 아,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하나만 고르자면. 네, 로건이겠죠? 박형식이 디즈니 플러스에서 가장 먼저 봤을 것 같은 콘텐츠는? 어벤져스요. 야. 로키. 한소희가 키우는 반려묘의 이름은 마시. 정답입니다. 네, 마시 너무 귀여워요. 네, 마시 정답입니다. 네. 자, 15번. 한소희가 생각하는 박형식의 닮은 디즈니 플러스 캐릭터는 마이크 와조스키? 그 몬스터 주식회사에 나오는 캐릭터인데. 네.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진짜 말이 많아요. 괴물이에요, 괴물. 근데 아니, 오빠 들어봐봐. 내가 잘 설명해. 내가 진짜 좋아하는 캐릭터. 장난기 많은데 되게 가끔 이렇게 성숙한 면이 있다고. 하지만 말이 너무 많아. 아니야. 근데 얘가 약간 그런 캐릭터예요. 말 엄청 많고. 아니. 저는 땡! 10점, 20점, 25점. 너 큰 거 몇 개 틀렸어? 오빠 10점 틀렸어? 너도 10점 틀렸거든? 동점이다! 와! 근데 이게 진짜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우리 진짜 짝꿍이네. 이렇게 많이 틀렸는데 왜 나랑 점수가 똑같아? 자, 우리는 같이 작품하기 잘했어. 이해할 수가 없다, 이거 진짜. 하나, 둘, 셋. 아재지도. 야, 근데 너는 무슨 뭐 귤 수집하냐? 제발 좀 먹어줘. 엄마가 계속 보내서 썩어가는데 나는 이제 더 이상은 못 먹겠어. 귤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먹다 저희. 죽을 뻔했는데. 저희가 오늘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면서 서로에 대해서 더 알아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쵸? 촬영할 때 생각도 나고 좋네요. 네네. 서로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점점 더 못 찾고 끝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이렇게 같은 점수를 또 맞은 거 보니까 저희 드라마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디즈니 플러스의 오리지널 시리즈 사운드 트랙 넘버 1은 3월 23일부터 4주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오직 디즈니 플러스에서만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